아, 드디어 2주 만에 보라를 만나러 간다. 우리가 사귀기로 시작하고 첫 번째 데이트인가? 정말 기대되고 빨리 만나고 싶다. 지금 나는 동대구에서 대전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. 마침 대전에 일찍 도착했는데 꽃가게가 있네. 저번에도 한번 처음 만날 때 사주니까 감동받아서 울었으니까 이번에도 주면 감동받아서 울까? 좋았어. 이걸로 선택해서 한번 울려보도록 하자. 지금 기차가 도착하고 있는데 어디서 내리는지 내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번 깜짝 놀래키면서 꽃을 주려고 준비 중이야. 근데 저기 반대편에서 내리네. 짠! 나 이게 여기서 내릴 줄 알았어. 이거 이번에 생화야, 살아있는 거. 아까는 사람도 너무 많고 빨리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더 못했어. 자기 내가 처음 만날 때 친구로 만날 때꽃 줬을 때 울었잖아. 근데 이번에 이거 줬는데 왜안 울어? 익숙해졌나 봐.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자고 해. 아니, 소중함은 항상 있어? 항상 있어. 그럼 됐고. 되게 꽃을 이렇게 많이 주네. 나 원래 많이 그러진 않은데 알아서 그냥 좀 그런가? 좋은 사람도 되고 싶고 노력하는 거야. 그런 사람은 나야. 착하고 좋은 여자가 있으니까 나도 노력하는 거지. 보통 남자한테 뭘 주지, 여자들? 나는 연애 안한지좀 생각이 많네. 보통 한국에서 정말 좋고 고마우면 집을 줘. 나도 없는데. 나도 집이 없는데. 농담이고. CGV 영화관을 또 빌렸어, 내가 다. 다돈 주고? 내가 돈 주고 빌렸어, 내가. 그렇게 부자네. 내일 또 데이트하면서 촬영할 수 있으면 같이 촬영하자. 우리의 일상을 담는 것처럼 부담되지 않게. 그냥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, 뭐 하는지. 우선 뽑고. 저기 고기국수 먹으러 왔는데 기분이 어때? 국수를 매일 좀 먹으면 그래? 아니야, 답은 없어. 고기국수 나오면 맛있게 먹어야 돼. 나 국수 되게 좋아해. 곱빼기 먹어야 다 먹을 수 있어? 다 먹을 수 있어. 반찬까지 다. 남자만큼 먹어. 남자보다만. 알겠어, 우선 나오는 자기 거지. 것도 먹을 안 돼, 나 내가 다 먹어야 돼. 아니. 와, 진짜. 진짜 많지 않아? 이거 다 진짜 먹, 많은데?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? 다 먹을 수 있어. 오케이, 다 먹어보자. 아, 이때 햇빛 맞은편에 앉아서 아, 얼굴이 잘안 보여서 좀 아쉬웠어.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고 게임방으로 온건 아니고 소화 좀 시킬 겸 코인 노래방에 갔어. 한국어 잘하는 보라. 오, 한국어 잘하는 영원히. 선아트 언제 했지? 나못 봤어. 그리고 뭐 사실 알다시피 대전에는 크게 명소가 없어서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게 성심당이랄까? 저 빵집이 그래도 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것 같고, 나도 그렇고, 보라도 그렇고, 정말 빵을 좋아해서 한번 성심당에 들려봤어. 처음에는 사실 잘못 들어가서 케이크 있는 성심당으로 들어갔는데, 알고 보니까 옆 가게에 빵만 파는 빵집 성심당이 있었던 거지. 그래도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케이크들이 조각으로 엄청 이쁘게 잘 담겨져 있어. 솔직히 먹고 싶었는데 이거 먹으면 옆에 빵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참았지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만 가봤는데 이 진짜 중앙로역 쪽에 있는 성심당에 오니까 빵이 정말 다양해. 우리 그리고 우선 이 먹물빵. 먹물 치즈? 아무튼 저거 내가 정말 좋아해. 그리고 이 하얀색 빵. 이것도 무슨 도넛처럼 생겼지만 크림치즈가 들어있고 정말 맛있어. 여기 있는 거다 맛있고 솔직히 진짜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
국수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안 꺼졌어. 뭐 과자 같은 것도 있고 빵도 많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다양한 베이직한 빵부터 이게 이제 부추빵 그리고 그 옆에는 튀김소보루라고 성심당에서 가장 유명한 빵이야.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. 빵 트는 남자. 빵 트는 남자 제일 멋있어. 다. 지금 마음 같아서 나는 저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행동을 했지. 이거는 약간 계란 샐러드 같은 느낌이랄까? 아무튼 정말 맛있고 이것 모과 향이 들어있고 약간 크림치즈가 들어있는. 저 얼굴 봐요. 엄청 빵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데.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먹방인데 우리가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기억이잖아.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조금 지루하면 한 30초 정도 뒤로 넘기면 이제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감상하면서 봐. 나름 힐링되는 것 같아. 우리 둘 다 너무 잘 먹어.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빵을 먹는데 여기도 크림치즈가 들어있어. 기억나지? 근데 딱 봐봐. 웃긴 게 먹기 싫어서 남기는 거 싫어하니까 억지로 먹고 있는 게 보이는 거야. 난 너무 귀여웠지. 그래서 내가 먹어준다고 했지.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는 여기 이제 중앙로역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를 지나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. 야, 잘 가. 갈게 이제. 가. 내가 가는 것만 볼게. 2주 뒤에 봐. 우리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쳐다봤지. 덕분에 이번 주말은 잘 끝났다. 주말 잘 보냈고 안녕, 자기야. 다음에도 꼭 주세요. 잘 가. 정말 아쉬웠어. 다시 꼭 금방 봤으면 좋겠다. 자기 눈물 왜 나? 눈물이야. 눈물 아니야? 눈물은 아니야. 이렇게 바람 많이 불어서. 그냥 꽃 주는 건 당연히 고마운데 그 꽃 걸을 때도 영상을 찍었다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어? 사랑스러웠어. 와, 드디어 올렸다. 나 울리고 싶었는데. 울리지 않아. 보여주지 마.